테이블 태그. 이미 그 웹개발 입문 수업 들은 학생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쉬운 태그일 텐데. 자, 표를 웹 브라우저에서 표를 그릴 때 사용하는 태그가 테이블 태그죠. 테이블 태그 열기, 테이블 태그 닫기. 그 다음에 TR, 이 R이 row예요. 테이블 row, 한 행. 한행 태그, TR 태그 열기, TR 태그 닫기. 이게 한 행이지, 한 행. 그 다음에 TD 태그가 그한행 안에 한 칸이에요, 한 칸. TD 태그 열기, TD 태그 닫기. 그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이 HTML 태그 여기 첫 번째 줄 이게 그 HTML 그 태그도 버전이 있는데 이첫 번째 줄이 이게 HTML 태그 버전 뭐다에 따라서 좀씩 달라요. 저것은 그 HTML5 문서의 첫 줄이 적어야 돼요. HTML 문서 버전 5, HTML5라고 하지. 그 다음에 문서 전체는, 그 다음에 문서 전체는 HTML 태그로 묶여 있어야 되고, HTML 태그 열기, 맨 마지막에 HTML 태그 닫기. 그 다음에 HTML 태그 안에는 크게 두 부분, 헤드 부분이 있고, 헤드 열기, 헤드 닫기.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이 있죠. 바디 열기, 바디 닫기. 그래서 헤드하고 바디로 크게 문서의 내용이 나눠지는데 그 문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게 바디야. 문서의 내용. 그리고 헤드는 문서의 내용이 아니야. 문서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문서에 대한 일종의 뭐 메타 정보.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과제를 했으면 문서 안에는 과제 내용이 들어 있겠지. 근데 그 문서를 누가 만들었으며, 몇 시에 만들었으며, 이런 만든 시각, 그 다음에 문서의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소유주, 이런 문서에 대한 부가 정보가 있죠. 이 부가 정보는 문서의 내용은 아니야. 문서에 대한 정보지. 그런 게 메타 정보고, 헤드 부분에 이 문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요. 내용은 아니고. 그 설명 중에 중요한 게이 컨텐츠가 내용이 뭐냐. 근데 HTML이니까 당연히 텍스트 HTML이지. 그래서 텍스트 HTML 이 문서의 내용이 대분류가 텍스트고 그다음에 슬래시 텍스트들 중에서도 소분류가 HTML이다라고 문서의 내용의 포맷을 지정한 건데 HTML 문서니까 당연히 텍스트 HTML인데 웹 브라우저가 보여주는 문서가 HTML 문서뿐만이 아니잖아. XML 문서도 보여주고, JSON 문서도 보여주고, 많은 포맷의 문서를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당분간 HTML 문서를 배울 테니까 여기는 그냥 텍스트 HTML이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캐릭터 셋. 알파벳만 들어있다면, 영어 알파벳만 들어있다면, 캐릭터 셋이 그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문자 종류, 문자 인코딩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수많은 문자 인코딩 중에서, 아니, 영어 알파벳하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영어 알파벳 숫자 기호 누를 수 있는 그 문자에 대한 코드는 인코딩과 여러 종류의 인코딩에서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 UTF-8이라고 적혀 있지. 우리나라에서 현재 많이 사용된 인코딩은 두 종류인데, 과거에 많이 사용됐던 문자 인코딩이 EUC KR이야. 또 이걸 다른 이름으로, 알파벳은 잊어먹었고, 숫자가 94구야. 뭐뭐 94구인데, 앞에 뭐뭐가 뭔지 까먹었다. EUCKR 혹은 뭐뭐 949. 이 인코딩이 같은 거예요. 이름만
어떤 때는 UCK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뭐뭐 구사구. 예를 들어서 이게 MS가 만들었다고 해서 MS 구사구. 이 앞부분 알파벳은 좀 조금 그때그때 달라요. 아무튼 MS가 만든 건데, MS가 그 한 코리아의 그 운영체제, MS 도스, 윈도우 이전에 도스라고 운영체제가 있었는데, 코리아의 한글 도스를 팔려면 MS가 만든 운영체제에서 한글이 보여야 할거 아니야. 그래서 MS가 한글 문자를 표기하기 위한 인코딩, 캐릭터 인코딩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캐릭터 셋이라고도 불러요. 이걸 MS가 만든 거고, 이게 국제 표준이 아니야. 그냥 MS가 만든 건데, 워낙 오래됐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컴퓨터는 그냥 MS 운영체제가 꽉 잡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MS 운영체제로 한글 문서를 만드니까, MS가 만든 캐릭터 셋이고, 문자 캐릭터 인코딩이지만, 사실상 저게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저 인코딩밖에 사용 안 했겠죠. 그러다가 인터넷 세상이 되니까, 인터넷 세상이 되면 우리나라만 유난히 MS 운영체제만 다 쓰지, 다른 나라는 이렇게 뭐한 운영체제, 한 소프트웨어가 대세라서 싹 모든 사람이 그거 쓴다,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운영체제가 있으니까 캐릭터 셋을 통일, 국제적인 표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든 국제 표준 문자 인코딩이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고, 이것도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UTF 16비트 유니코드도 있고 UTF 8비트 유니코드도 있어요. 근데 같은 인코딩이야. 유니코드 인코딩, MS가 만든 EUCKR 인코딩, 이름만 여러 개예요. 이름만. 유니코드 인코딩을 UTF-16 아니면 UTF-8이라고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건 16비트로 저장하느냐, 8비트로 저장하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인코딩이 UTF-8인데, 이게 유니코드야. 자, 이건 국제 표준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세상에서는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게 좋겠지. 그래서 과거에는 한글 인코딩으로 이게 많았는데, 점점 이게 대세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혼재가 됐어. 그래가지고 한글이, 인터넷 웹브라우징 하다 보면 한글이 깨지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가 저장할 때는 이걸로 저장하고 볼 때는 이걸로 보면 한글이 제대로 안 보이겠지. 근데 요즘은 이게 점점 많아져서 이제 한글이 깨지는 일이 훨씬 줄었죠. 자, 캐릭터 셋 UTF-8. 이 HTML 문서에 한글을 저장할 때, 왜냐면 영어 알파벳은 유니코드로 저장하나, EUCKR로 저장하나, 그 코드가 똑같아. 한글만 달라. 그래서 영어 알파벳은 유니코드로 저장한 다음에 EUCKR로 봐도 어차피 똑같아, 값이. 그래서 안 깨져요. 영어 알파벳은 안 깨지는데, 한글은 유니코드로 저장해놓고 EUCKR로 본다거나, 거꾸로 UCKR로 저장해놓고 유니코드로 보면 깨지죠. 그래서 개발자용 텍스트 에디터가 있는데, 개발자용 텍스트 에디터는 이 인코딩을 둘다 골라서 볼수 있어야 돼요. 이게 윈도우스 메모장, 옛날에는 인코딩을 고르지 못했는데, 이게 윈도우 11이거든? 윈도우 11은 고를 수 있나? 윈도우 11 여전히 못 고르나? 못 고르는 것 같은데? 메모장은 개발자 입장에서 좋지 않은 텍스트 에디터예요. 내가 지금 구현한 이 텍스트 파일이 UCKR인지 UTF-8인지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뭐겠어? 지금 이게 윈도우 11인데 지금 캐릭터 셋, 이게 문자 인코딩 고르는 메뉴가 없어. 당연히 이거겠지. MS가 만든 거니까. 그러면 이런 HTML 문서 만들기에 메모장은 좋지 않죠. 이걸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심코 HTML 문서를 메모장 같은 걸로 만들어서 저장해서 UCKR 인코딩으로 저장했는데, 여기다가는 UTF-8이라고 적어주면, 웹브라우저는 헤드만 보고, 아, 아래에 있는 내용은 UTF-8이구나. 그래서 UTF-8로 보여줄 거 아니야. 그럼 한글이 깨지겠죠? 이해되지? 한글이 왜 깨지는지. 그래서 한글이 안 깨지게 하려면 요 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꼭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실제 문서를 저장할, 이 텍스트 파일을 저장할 때저 캐릭터 셋으로 저장해야겠지. 그래서 그 개발 도구 설치, 이클립스 개발 도구 설치 그내 강의 노트 첫 시간에 소개해 준거 있죠? 거기에 저 이클 그 스프링 툴 스위트 설치한 다음에 프리퍼런스 설정 거기 보면은 UTF-8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그걸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한글이 깨져. 이게 스프링 툴 스위트도 리눅스나 맥에서 깔면 디폴트로 UTF-8로 설정되어 있는데 윈도우즈에서 설치해 놓으면 디폴트로 UTF-8이 아니라 MS-구사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일 경우는 꼭 프리퍼런스 가서 문자 인코딩을 UTF-8로 바꿔줘야 된다. 라는 거. 이건 짐작이 되죠? 이 문서의 제목인데, 이 제목은 파일의 제목이 아니고, 파일명이 아니고, 그 웹브라우저 타이틀바에 나오는 제목이에요. 웹브라우저 타이틀바에 이 내용을 표시해라. 타이틀바, 웹브라우저 창. 그 다음에 H1 태그는 제목 태그인데, 제목이 레벨 1, 레벨 2, 레벨 3죠. 그래서 H1, H2, H3. 이게 각각 제목인데,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 제목은 내용 제목. 이게 뭐 대제목, 중, 제목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여러분 문서 만들 때 1, 뭐뭐뭐, 2, 뭐뭐뭐, 1-1, 뭐뭐뭐 이렇게 적죠. 그걸 뭐라고 부르지? 제목이라고 하는 거 맞나? 목차, 아, 목차. 그 목차. 1단계 목차, 2단계 목차, 그거. 이게 H1, H2, H3. 아무튼 이렇게 문서 내용만 이렇게 테이블 태그로 만들어주고 웹브라우저 창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점수, 이게 이제 H1 목차. 이 문서의 큰 목차, 큰 제목으로 보이고 밑에 테이블 태그로 이렇게 보이죠. 실제 스프링 툴 스위트에 이 문서를, 이 테이블 HTML 얘를 만들어 봅시다.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아, 풀잭부터 만들어야지. 근데 풀잭 만드는 부분이 왜 설, 아, 프로젝트 생성. 이거구나. 아, 참, 프로젝트 생성, 이 강의 노트 설명 안 했죠? 이거부터 해야겠네. 되돌아갑시다. 프로젝트 생성. 3월 한달 동안은 HTML, CSS 내용을 배우고 4월부터 스프링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HTML, CSS 내용은 웹 개발 입문 수업 들은 학생한테는 좀 쉽겠지. 복습이니까. 그 다음에 웹 개발 입문 배울 때는 개발 도구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용했다며? 맞아요? 웹 개발 입문. 그래서 3월까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용해도 좋고 또 3월마다 HTML, CSS 구현 시험 보는데 그때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구현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긴 한데 어차피 지금 이한 학기 동안 스프링 배울 거니까 스프링 툴 스위트 3월부터 익숙해지는 게 좋겠지.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좀더 빠릿빠릿하고 편하긴 한데 어차피 스프링 배워야 되니까 3월부터 스프링 툴 스위트 사용하는 거 추천해요. 왜냐하면 이제 4월 중간고사는 어차피 스프링 툴 스위트로 구현 시험 봐야 되는데 이 스프링 툴 스위트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비해서 무겁고 그리고 자잘한 문제가 있어요. 3월부터 사용해서 그 자잘한 문제에 익숙해져야 4월에 낭패를 안 봐요. 그래서 스프링 툴 스위트 3월부터 사용하는 걸 매우 추천하고 그 스프링 툴 스위트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비해서 좀 무겁고
자잘한 문제가 있고, 뭐큰 문제는 아니야. 자잘한 작은 문제지. 그래서 올해는 아닌데, 궁극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이 수업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개발 도구를 바꿀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생각만 하고 있지 결정적이지 않은 게, 그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듯이 옷도 그렇고, 개발 도구도 그렇고, 그냥 엄청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스펠이 맞나? 인텔리제이. 저, 백엔드 개발자, 그 회사 가면은, 여러분 취업하면은, 스펠은 모르니까 한글로 쓰세요. 인텔리제이라는 유료 개발 도구가 인기예요. 회사 가면 저거 쓰는 아마 사수를 만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저걸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스프링 툴 스위트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회사 가서, 이게 아직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미래 개발 도구로 참 좋은데, 아직은 대세는 아니야. 인텔리제이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인데, 아, 참, 참, 스프링 툴 스위트. 두 개가 아직은 대세라서. 인텔리제이가 스프링 툴 스위트보다는 조금 좋은데, 대신 유료거든? 나는 그돈낸 만큼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굳이 유료 인텔리제이를 쓰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렇지만 사회 나가보면 대세일 거예요. 자, HTML1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 이름 여기다 HTML1 적으면 되고, 여기 요대로 빨간색 박스 친건 꼼꼼히 저대로 입력을 해야 돼요. 여기서 구현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 일단 이거 하나하나. 처음만 이렇게 잘 골라놓으면, 그 다음은 계속 여러분이 처음에 골라놓은 그 설정대로 계속 떠요. 처음만 잘 고르면 되고, 아니면 개발 도구로 새로 설치했을 때, 그때 처음 설정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이거 패키지. 이 부분 조심해야 되는데, 이 패키지가 자바 패키지예요. 근데 이걸 한번 여기서 입력해 놓으면, 나중에 이걸 여기서 오타를 냈더라도 소스 코드 가서 저 오타 낸 패키지명을 수정하면 안 돼. 프로젝트 만들 때 여기서 지금 입력한 그대로 가두거나, 만약에 저 프로젝트 만들 때저 패키지, 요 패키지 항목을 잘못 입력했으면 프로젝트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 돼. 만약에 저 패키지를 처음에 만들 때는 저렇게 입력했는데 소스 코드에서 수정했다. 그러면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처음 만들 때부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화면에서 스프링 부트 버전을 선택을 하는데, 아, 이건 뭐 스프링 배울 때 다시 설명합시다. 이 버전은 계속 그한몇한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계속 스프링 부트 버전은 번호가 올라가요. 자동으로. 자, 일단 여기 웹 그룹 밑에 스프링 웹 항목을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 여기 스크롤해서 내려야 웹이 보여요. 스크롤 내려서 맨 밑에 웹 항목이 있고, 이걸 펼치면 스프링 웹이라고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서 체크하면 되고, 처음만 이 목록에서 찾아서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한번 체크한 게여 위에 보여요. 위에. 두 번째부터는 그냥 위에서 체크하면 돼. 여기 위에 보이죠? 여기 자주 사용되는 항목들이다라고 위에 보이면 위에서 체크하면 되고, 처음만 찾아서 체크하면 되고,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뭘 체크했냐면, 이 디펜던시, 프로젝트 디펜던시라는, 앞으로 이 말을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이 듣게 될 텐데, 이 프로젝트 디펜던시가 뭐냐? 프로젝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 디펜던시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라서 이렇게 체크만 하면, 이 라이브러리 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라서 체크만 하면 자동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돼서 프로젝트에 설치가 돼요.
나 이러이러한 라이브를 사용하겠다라고 체크하는 게 프로젝트 디펜던시. 디펜던시가 의존한다는 거잖아. 이 라이브러리에 의존한다. 디펜던시. 이렇게 하고, 뭐, 그 다음 넥스트 해봤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피니시 누르면 돼요. 그러면, 화면 오른쪽 아래 보면, 여기 뭐가 진척도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화면 오른쪽 아래. 이 진척도가 100%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인터넷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 다운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라서 어떤 회사가 운영하는 서버가 아니라 인터넷상에 무료로 운영되는 서버라서 전 세계 많은 개발자가 다 이 서버에 접속해서 뭐 다운로드 받으니까 느릴 수밖에 없어요. 100%가 되면 이 녹색 막대가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된 거고. 그 다음에 application.properties 파일 수정. 자, 여기 조심할 거, 주의사항.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이 각줄 끝에 공백 문자가 있으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걸로 구현시험 망치는 학생들이 특히 웹푸 수업에서 시험 한번 볼 때마다 서너 명씩 꼭 나와. 희한하게 기말고사 볼 때까지 서너 명씩 꼭 나와. 내가 이렇게 계속 몇 번씩 강조해서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산만 안 건지 설명을 안 듣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도 내가 설명할 때마다 결석을 한 건지. application.properties 파일 줄 끝에 공백인 문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에러 나요. 줄 끝에 있는 공백 문자는 안 보이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안 보이잖아. 근데 줄 끝에 공백 문자가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있죠? 커서를 오른쪽으로 더한칸더 가보면 알지. 이거 한 체크해야 돼. 그러면 애초에 왜저줄 끝에 공백 문자가 이렇게 잘 들어가냐면 나는 지금 이게 MS 워드 앱이죠. 앱에서 복붙하는데 여러분들은 귀찮으니까 웹브라우저에서 복붙하는 경우가 많죠. 웹브라우저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줄 끝에 공백 문자가 무조건 들어가요. 그런데 자바 소스 코드나 HTML 문서 같은 것에는 이상한 공백 문자가 줄 끝에 있어도 에러가 아니야. 공백 문자가 그런데 요 파일이 에러야. 요 파일이. 그래서 일단 웹브라우저에서 복붙하지 말고 나처럼 MS 워드 앱 깔아서 MS 워드에서 열어서 복붙하는 걸 추천을 하고 우리 학교 저 포탈 들어가면 MS 워드 무료로 설치할 수 있죠. 그거 해. 안할 이유가 없잖아. 왜냐면 여러분이 학생이니까 무료지. 이제 졸업하면 돈 내야 돼. 유료야. MS 워드가 싸지 않을걸? 그래서 우리 학교 이메일 전자계산서한테 신청해서 발급받으면은 우리 학교 학생 이메일 주소로 MS 워드를 무료로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는 졸업을 해도 그 이메일을 중지 안 시켜요. 그 이메일이 살아있는 한 계속 무료로 쓸수 있어. 내가 알기로 MS 워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MS 워드 우리한테 주는 무료가 오피스 365라고 연한 10만 원인가 내서 매년 돈 내야 되는 그거 구독이야. 왜연 10만 원이나 되냐면 1테라 정도 원드라이브를 그냥 무료로 줘요. 지금 내 강의 노트 올라가 있는 저게 원드라이브야. 1테라 용량의 원드라이브를 그냥 줘요. 원드라이브 저 편하잖아. 문서 공유하고 할 때. 그래서 MS 워드를 설치하고
강의 노트를 MS 워드에서 열어서 복붙하면 저 이상한 공백 문자 들어간 에러도 피할 수 있고, 이상한 공백 문자 들어간 에러는 저 파일에서만 발생하지만 또 에러는 발생 안 해도 다른 자바 파일이나 HTML 파일에도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웹 브라우저에서 복붙하면 그 줄바꿈 문자가 무시돼서 다 엉켜요, 소스가. 그래서 줄 정리하기도 귀찮아. 자, 아무튼 어떻게 복붙하든 이거 줄 끝에 공백 문자 조심하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HTML 파일들은 어느 폴더에 위치해야 되냐면, 여기 src 밑에, 메인 밑에, 웹앱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 웹앱 폴더가 가끔 안 만들어지기도 하더라. 지금은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진대, 또. 여기 메인 밑에 웹앱 디렉토리 혹은 폴더가 옛날에는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잘안 만들어져요. 그 이유가,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웹앱 디렉토리부터 만들어야 돼요. 이 디렉토리 명에 오타가 있으면 당연히 안 돼. 웹앱 src 밑에, 메인 밑에, 웹앱이라는 이름의 디렉토리가 있어야 되고, 자, 여기 이 디렉토리 이름, 폴더 이름에 오타가 있으면 당연히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웹앱 밑에 01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더 만들고, 여기다가 첫 번째 예제를 만듭시다. 자, 아까 설명을 했죠. 이게 HTML 문서의 첫 줄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요것은 HTML 버전 5 문서라는 거. 이게 버전마다, HTML 버전마다 좀 달라요, 첫 줄이. 이 메타 태그, 이거. 이 문서의 내용이 텍스트 HTML이고, 캐릭터 인코딩은 UTF-8이다, 라는 거. 그러면 여기다 UTF-8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이 문서가 UTF-8 인코딩이 맞아야 되겠지. 실제 이 문서가 UTF-8 맞는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문서 맨 아래 프로퍼티, 이 소스 코드 파일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프로퍼티 보면 여기에 인코딩이 뭐다라고 여기 보이죠? 이게 당연히 UTF-8이어야지.
그다음 타이틀 태그, 웹브라우저 창의 제목 태그 앞에서 설명했죠. 그다음에 H1 태그, 큰 목차, 1단계 목차에 해당하는 태그, P 태그, 패러그래프, 한 단락. 한 단락을 P 태그로 묶으면 당연히 단락 끝에서 줄이 바뀌어요. 자동으로 줄이 바뀌고, 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약간 다음 단락과 약간의 여백이 생기지. 그 다음에 HTML 태그들은 그 종류를 블락 태그, 인라인 태그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블락, 종류가 블락인 태그는 한 블락을 다 차지한다. 그래서 블락 태그야. 그리고 인라인 태그는, 인라인이란 말이 그 한 줄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라인에 이렇게 서로서로 끼워져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인라인 태그는 한 줄에 나란히 나올 수 있는 태그들이 인라인 태그고, 블락 태그는 한 블락, 즉, 한 줄을 혼자 다 차지한다. 이런 덩어리 태그들이 블락 태그예요. 그래서 H1 태그, P 태그는 블락 태그예요. 한 줄을 혼자 다 차지해. 자동으로 줄이 바뀌어. 한 줄을 혼자 다 차지하는 덩어리 태그니까. 태그 끝에서 자동으로 줄이 바뀌어요. H1 태그하고 P 태그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방법은 먼저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run as 스프링 부트 앱 하면 이렇게 콘솔에 저런 출력이 보이면 에러 없이 잘 실행이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웹브라우저 창은 저절로 안 열려요. 웹브라우저 창은 따로 열어야 돼. 좀 서버만 실행이 된 거예요. 웹브라우저 창을 열어서 자, 이 서버의 주소를 URL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HTTP는 생략해도 되고 HTTP는 지금 이 서버의 주소가 내 컴퓨터니까 로컬호스트야. 로컬호스트 콜론 8088 로컬호스트 콜론 8088. 8088 이게 이 서버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인데, 포트 번호. 이 포트 번호는 우리가 앞에서 설정을 했어요. 어디에 설정했냐면,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에. 아까 공백이 있으면 안 돼, 줄 끝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파일. 자, 여기에 서버가 사용하는 포트는 8088이라고 이렇게 적어졌죠. 이게 왜 적어졌냐면, 저걸 안 적어주면, 디폴트 포트가 8086인데, 8086 포트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포트 번호가,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가 8086을 사용하고 있는데, 또 쟤도 또 사용하려고 하면, 이제 포트 번호는 한 소프트웨어가 하나씩 사용해야지 공유를 못 해. 그래서 충돌나지. 그래서 8086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꽤 있고, 충돌이 잘 나요. 그래서, 아, 참, 8086이래. 틀렸고. 8080. 8086이 아니라 8080. 자, 디폴트 포트 번호가 8080인데, 8080 포트를 사용하는 앱들이 많아서 충돌이 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디폴트 포트 사용하기보다는 8088로 수정한 거고, 근데 내 PC는 또 희한하게 8088 포트를 사용하는 뭔가 다른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충돌 나겠지. 그럼 이걸 바꿔주면 돼. 뭐 8089, 뭐8090, 뭐 이렇게 충돌 안 나는 숫자로 바꿔주면 돼. 여러분 PC에서 8080 포트 충돌이 잘 나는 이유는 그 데이터베이스 수업 때문에 오라클 DB를 설치하죠. 오라클 DB도 8080을 사용해서 오라클 DB 설치한 PC면 충돌 나. 자, 그래서 서버 주소는 localhost. localhost는 이 PC란 얘기예요. 요 PC, 내 PC. 콜론, 그다음 포트 번호 8088.
그 다음 나머지는 아까 우리가 웹앱 밑에다가 만들어준 그 경로명이에요. 웹앱 밑에 어디다 만들었지? 이 파일을. 이거 화면 틀렸다? 화면 캡처? 이게 아니지? 이게 맞지? 이거 웹앱 밑에 01 만들고 01 밑에다 hello1.html 만들었죠. 그래서 경로명이 웹앱 밑에 경로명이니까 01/hello1.html이죠. 그래서 이 파일을 서버에서 실행하기 위한 URL이 서버 주소 다음에 저 01/hello1.html. 이게 웹 브라우저가 서버한테 저 URL에 해당하는 HTML 문서 달라라고 지금 내 PC에서 서버도 돌아가고 웹 브라우저도 돌아가긴 하지만 어쨌든 웹 브라우저가 서버에서 받아가서 보여주는 거야. 웹 브라우저가 디스크에서 직접 읽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웹 개발 입문 배울 때는 그냥 디스크에 있는 파일 바로 열어서 실행했죠. 그건 HTML 문서일 경우만 이렇게 바로 열어서 볼수 있고. 자, 이제 스프링은 서버를 통해서 웹 브라우저가 받아가야 돼요. HTML, 아직 HTML 문서니까 서버를 통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스프링부터는 당연히 서버를 통해야 돼요. 근데 이 화면 캡처 여기 틀렸다, 여기, 그쵸? 요게. 자, 그 다음, hello2.html, 공백과 줄바꿈. HTML 문서, 에서, 공백과 줄바꿈 문자들은 다 무시됩니다. 아, 다는 아니고, 공백 문자 한 개로 줄어들어요. 공백 문자가 여러 개더라도 한 개로 줄고, 심지어 줄바꿈 문자들도 다, 이게 줄바꿈 문자와 공백 문자, 탭 문자. 탭, 공백, 줄바꿈 문자들이 연속되어 있으면 그걸 다 그냥 묶어서 공백 문자 한 개로만 웹브라우저 창에 그려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HTML, hello2.html 소스를 보면 이것은 첫째 단락입니다. 여기서 사이에 공백이 많죠? 더군다나 이것은 둘째 단락입니다. 이건 공백도 많고 줄도 바꿨죠? 그렇지만 웹브라우저 창에 그릴 때는 그냥 공백 하나로 첫째 요 앞뒤 공백 하나고 둘째 이거 앞뒤 공백 하나지 저렇게 웹브라우저 창에 그려질 때는 공백은 무시해요. 공백 문자 한칸 정도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무시한다라는 거. 심지어 줄바꿈 문자도 무시한다는 거. 자, 그러면, 공백 여러 개를 정말 공백 여러 개가 필요하고, 정말로 줄을 바꿔야 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태그를 사용해야 돼. 그래서 br 태그. 이게 아마 브레이크의 약자일 거야. 라인 브레이크. 줄을 바꿔야 될 때, 브레이크 태그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공백 문자 여러 개가 필요하다면, ampersand nbsp 세미콜론 저 태그를 여러 개를 넣으면 돼요. 이거 요 태그 하나당 줄을 하나 바꾸는 거고 요 태그 하나당 공백 하나. nbsp가 아마 non-breakable space 의 약자일 거야. Not breakable, not breakable. Breakable 하지 않은, 쪼갤 수 없는 스페이스. 쪼갠단 말은
줄바꿈 보통 그 가로폭이 부족해서 자동으로 줄바꿈이 일어날 때 가급적 공백 부분에서 줄이 바뀌지. 근데 not breakable space. 요건 공백이긴 하지만 여기서 줄바꾸는 거 가급적 쪼개지 말아라. 그런 공백. 아무튼 뭐 약자인지 알 필요 없고 NBSP, ampersand NBSP 세미콜론. 필요한 공백 칸 수만큼 저걸 넣어야 공백 여러 칸이 웹브라우저 창에 이렇게 보여요. 자, 저런 툭스태그 웹브라우저 창에서 무시되는 게 공백만 무시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백이 무시되기 때문에 공백을 정말 여러 개 넣을 거라면 ampersand NBSP 세미콜론이죠. 자, 뿐만이 아니라 웹브라우저에서 제대로 안 보이는 문자가 요 문자들도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각각 요 문자들을 웹브라우저 창에 그려야 될때 왼쪽에 툭스태그를 사용해야 돼. 요세 문자가 왜 웹브라우저 창에서 잘안 보이는지 짐작이 되지 않아? 지금 이 부등호 문자 두 개는 태그 열고 닫고에 사용되니까, 태그에 사용되는 문자니까 잘안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앰프센트는, 이 앰프센트가 지금 이 특수 태그의 시작으로 사용되는 문자니까.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문자들이라서 그냥 잘안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제. 자신의 소속 학번 이름 전공. 자신의 소속 학번 이름 전공을 저런 형태로 이렇게 출력하는 HTML 파일을 만들어서 자, 가급적 그냥 HTML 파일만 제출해도 되는데 그냥 HTML 파일 하나만 제출해도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과제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꼭 저걸 가급적 해보는 걸 추천해요. 풀제 폴더를 집 압축에서 제출하는 걸 해봐요. 왜냐면, 3월 구현 시험은 괜찮은데, 4월 구현 시험부터는 반드시 풀제 폴더를 집 압축에서 제출해야 되거든. 3월까지는 괜찮은데, 왜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구현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4월에서는 풀제 폴더 집 압축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아주 크게 감점이에요. 가급적 스프링 툴 스위트에서 이렇게 꼭 풀제 폴더 압축에서 해보길 바래요. 압축하는 방법도 지금 설명해 놨는데 이렇게 풀제 폴더가 어딨는지 저렇게 탐색기에서 열어서 이렇게 압축하면 된다. 맥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라고 설명해 놨고. 그래서 저렇게 압축한 다음에 제출하기 전에 압축한 거 풀어봐가지고 내가 구현한 그 HTML 파일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면 내가 압축을 잘했는지 아닌지 알수 있겠지. 간혹, 이건 구현 시험 볼때 흔한 일은 아닌데, 흔하진 않은데, 어쩌다 간혹 엉뚱한 디렉토리 압축해서 제출하는 학생이 한 2년 만에 한 명씩은 있어. 거의, 그 정도면 컴맹스럽지. 풀제 폴더 압축해서 제출도 못하면 구현 시험 볼 때. 근데 자신하지 말고 한번 해봐요. 시험 볼때 당황하면 그렇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아까 내가 풀잭 만들 때, 실행할 때8088 포트 바꾼 거잘안 먹고 좀 이상했는데, 그 원인 알았어요. 여기, 패키징, 여기를 와르로 선택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자르로 선택했더니, 뭔가, 웹앱 디렉토리도 안 만들어지고, 포트 바꾼 것도 잘안 먹고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첫 화면 만들 때 선택 잘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처음 풀잭 만들고 뭔가 시작할 때, 조금만 삐끗해도 뭔가, 되던 게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게 구글링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건드려 보는데, 그래봤자 잘안 되고, 그냥 그 소스 코드, 여러분이 구현한 소스 코드 파일만 따로 이렇게 폴더에다가 복사해 놓은 다음에 프로젝트 지워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훨씬 빠른 경우가 많아요. 괜히 설정 건드려봤자 잘안 고쳐, 그냥 안 고쳐지고, 프로젝트 새로 만드는 거 금방 만들잖아.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고 소스 코드 파일만 옮겼다가 다시 되돌리면 되지. 그 방법을 추천해요. 자, 되돌아가서 그 테이블 태그, 아까 여기까지 설명을 했죠? 실행해 봅시다. 그럼 뭐 이렇게 잘 실행이 되죠. 이게 그 표, 그 동양과, 동양은 아니다. 아무튼 우리나라하고 서양 문화권 차이인데, 서양 애들이 표를 그릴 때, 양식을 그릴 때는 가로 세로 선을 안 그리는 게 기본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표 그릴 때 가로 세로 선을 엄청 열심히 그리죠. 근데 그게 그 일본한테,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넘어온 문화예요. 일본 애들이 양식 그릴 때선 그리는 걸, 자로 선 그리는 걸 엄청 열심히 했고, 그걸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양식에서 선 열심히 그리는 나라가 많지 않아. 선 열심히 그리는 나라가 우리나라 문화도 아니야.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붓으로 정리했는데 붓으로 선 그리기 힘들잖아. 일본의 좀 독특한 문화인데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양식에 선을 그렇게 열심히 안 그리기 때문에 테이블 태그도 선이 안 그려지는 게 기본이야. 이게 웹 디자인에서 드러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웹 디자인한 웹페이지 들어가 보면 가로 세로 선 그어놓은 것이 유난히 많이 보이고, 서양 웹사이트 들어가면 가로 세로 선 그어놓은 것이 또 드물어요. 웹 디자인에서도 영향이 있어. 우리나라는 가로 세로 선 그리는 게 유행이니까, 선을 그리려면은 서식, 선 그리는 서식이, 그걸 이 HTML에서는 CSS 서식이라고 부르는데, CSS 서식. 그선 그리는 서식이 border 속성이에요. 서식의 스타일. 서식. 영어로 스타일이지, 서식이. TD 태그에 스타일 하고, 여기다가 스타일 이 애트리뷰트에다가 값을 주면 되는데, 어떤가? 서식 속성을 주면 돼. border 속성 콜론 하고 볼더 속성 값이 원 픽셀 솔리드 그레이 하고 세미콜론.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스타일 값, 스타일 애트리뷰트 값이 바로 서식을 지정하는 건데, border, 콜론,
원 픽셀 솔리드 그레이 세미콜러. 볼더, 경계선을 그려라 라는 서식이고, 한 픽셀 굵기의 솔리드 실선, 그다음에 색깔은 그레이. 그러면 한 픽셀 굵기의 회색 실선 경계선이 이 TD 태그에 그어져요. 이렇게. 저대로 입력하고 실행해 보면 저렇게 되죠. 각 태그에 저렇게 서식을 직접 주려면은 스타일 애트리뷰트를 정의하면 돼요. 이 태그에 뭐뭐뭐 이렇게 지정하는 걸 HTML에서는 애트리뷰트라고 얘기해요. 애트리뷰트. 스타일 애트리뷰트. 자, 스타일이 바로 서식이고, 서식이라는 건 내용이 아니고 그 형태, 모양을 말하죠, 서식. 그래서 글자체, 글자 크기, 색, 배경색, 여백 이런 모양과 내용이 아니고 모양과 관련된 게 서식이죠. 형태, 모양. 자, 스타일 애트리뷰트 값은 다음과 같은 형태이어야 한다. 자, 스타일은 서식명, 콜론, 서식값, 세미콜론. 그다음에 서식을 여러 개줄 거라면 이렇게 서식명 또 세미콜론 다음에 또 서식명 콜론 서식값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쭉 서식들을 나열하면 돼요. 서식 중에서 지금 처음 우리가 살펴본 서식이 볼더 서식 경계선 한 픽셀 굵기의 회색 실선 자, 그런데 여기 한 칸에만 경계선이 그어졌죠? 그 이유가 TD 태그 하나에만 스타일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럼 모든 칸에 다 경계선이 그려지게 하려면은 이렇게 귀찮게 모든 TD 태그에 다 저렇게 서식을 주면 그러면 이렇게 모든 칸에 다 경계선이 그어졌어요. 그런데 딱 봐도 이런 식으로 구현하게끔 이 HTML 이 표준을 만들지 않았겠지? 이거 너무 귀찮지? 컴퓨터에서 이렇게 귀찮은 방식으로 구현하게 만들어 놓았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보통 저렇게 안 하고 여기 헤드 태그에 스타일 태그 CSS 서식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CSS 서식을 지정할 때 헤드 부분에 스타일 태그에다가 서식을 입력을 해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왜 헤드 영역이냐면, 왜 헤드냐면, 아까 헤드가 문서 내용이 아니고, 문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메타 정보라고 그랬잖아. 서식도 당연히 내용이 아니고 메타 정보지.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서식을 몰아서 지정하는데, 여러 태그에 동일한 서식을 적용해야 할 경우가 많고, 동일한 스타일 애트리뷰트 값을 반복해서 태그에 정의하는 것은 당연히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헤드 태그 아래 스타일 태그에서 서식을 정의하는 게 이게 바로 바람직한 방법이고, 여러 태그에 서식을 일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되는데, 먼저 서식을 적용할 태그를 지정하는 부분이 먼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중괄호 열고, 이 중괄호 안에다가는 서식명, 콜론, 서식값, 세미콜론, 이걸 쭉 서식을 나열해 주면 돼요. 그러면 서식을 적용할 태그를 지정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태그 이름을 적어주는 거야. 저렇게 td라고 적어주면 저게 태그 이름이고,
현재 문서에 있는, 현재 이 문서, 이 문서에 있는 모든 TD 태그에 저 서식을 일괄 적용해요. css 셀렉터, 셀렉트가 선택한다, 고른다 이 말이잖아. 셀렉터, 선택하는 어떤 것, 그게 셀렉터죠. 자, css 셀렉터 짐작이 되죠. css 서식을 적용할 태그를 선택하는, 지정하는 부분, 그게 css 셀렉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노란색으로 칠한 이 TDD 부분이 바로 css 셀렉터고, 중괄호 안은 서식이지. 중괄호 안은 서식이고, 중괄호 왼쪽이 바로 셀렉터예요. 이 서식을 적용할 태그를 선택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CSS 셀렉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서식을 지정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여러분이 앞으로 웹 프로그래밍 할때 CSS 셀렉터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해요. 서식 지정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 태그의 내용을 바꿔라. 그럼 저 태그라고 지정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때도 CSS 셀렉터를 사용을 해요. 또는 저 태그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가 디버깅 할 때. 그때도 앞으로 태그를 지정할 일이 종종 있는데, 그때 주로 태그 지정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 방법이 바로 CSS 셀렉터라서, 여러분이 특히 CSS 셀렉터 문법을 잘 알아야 돼. 가장 간단한 CSS 셀렉터 문법은 태그 이름만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현재 문서에 있는 모든 저 태그에 다, 그 태그를 다 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스타일 태그 이 내용 부분에도 줄바꿈 문자나 공백은 제약이 없어요. 뭐 공백을 여러 개 넣어도 좋고 하나만 넣어도 좋고 줄을 막 바꿔도 좋고 안 바꿔도 좋고. 서식명 콜론 서식값 세미콜론 이렇게 쭉 나열만 해주면 돼. 그다음에 이 웹브라우저는 매우 관대해서 서식명이나 서식값에 여러분이 오타를 내면 에러는 안 나. 웹브라우저가 매우 관대해서 어지간하면 에러 안 나요. 거의 에러가 안 나. 단지 서식명이나 서식값에 오타를 냈으면 그 서식이 적용이 안 되겠지. 또 서식을 줬는데도 적용이 안 된다. 그럼 먼저 오타가 있는지부터 찾아봐요. 에러는 절대 안 나. 가급적 서식은 저렇게 헤드 부분에 스타일 태그 저기에다가 저렇게 구현해서 일괄 서식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럼 바람직하지 않은 건 뭐냐? 태그에 직접 이렇게 스타일 애트리뷰트로 이렇게 서식을 태그에다 직접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태그에 이렇게 스타일 애트리뷰트로 서식을 지정하는 이 방법, 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뭐라고 부르는데, 그게 인라인 서식, 인라인 스타일이야. 인라인이라는 게 그 줄에 직접 넣었다 이 말이잖아, 인라인. 그 줄이 뭐냐면 그 태그에다가 직접 적어줬다 이 말이에요, 인라인 스타일. 태그에 저렇게 서식을 직접 적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가급적 서식은 이 헤드 부분에, 이 스타일, 이 부분에다가 적어주는 게 좋아요. 지금 바람직하지 않는 인라인 스타일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with 서식, 짐작이 되죠? 이 태그의 폭을 지정하는 게 with 서식이야. 값은 150픽셀. 그 다음 건 80픽셀.
그리고 이렇게 실행해 보면, 지금 그 인라인 서식으로 첫 행에 있는 td 태그에만 with를 부여했는데, 나머지 행에 있는 td 태그는 with 값을 안 줬죠. with 서식을. 그런데도 일괄 적용이 됐어. 짐작이 되죠? 왜 일괄 적용이 됐는지. 왜 그럴까? 표는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줄이 딱 맞는 게 기본이야. 그래서 저 많은 칸 중에 하나라도만, 하나, 이게 with를 지금 이게 행이 몇 행이죠? 일곱 행이죠? 일곱 행이 있는데 저 일곱 행 중에 아무 행이나 행 하나에만 with를 적용해도 가로, 세로가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행에 저 with가 다 적용이 돼요. 마찬가지로 칼럼이 두 칼럼이지. 저두 칼럼 중에 어느 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우치 이 칸만 높이를 뭐 50으로, 높이가 하이트, width 서식이 있으니까 하이트 서식도 있겠지. 그러면 전우치 칸에만 하이트를 50픽셀로 줬어. 그러면 또 일괄 적용받는 칸이 어딜까? 전우치 오른쪽 칸. 가로, 세로가 맞아야 되니까. 하이트는 세로 방향으로 일괄 적용이 되고, width는 가로 방향, 아니, 참, 거꾸로다. 높이는 가로 방향으로 일괄 적용이 되고, width는 세로 방향으로 일괄 적용이 되겠죠. 그래야 가로, 세로가 딱 맞지. 줄이 맞지. 아무튼 인라인 서식, 태그의 직접 스타일 애트리뷰트 값으로 서식을 지정하는 것을 인라인 서식이라고,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with 서식, 태그의 가로 폭을 지정하고, 표는 가로, 세로, 줄이 딱 맞아야 되니까 한 칸에만 with를 지정해도 세로 방향으로 줄이 딱 맞으니까 나머지 세로 방향으로, 나머지 칸들도 세로 방향으로 with가 다 동일하게 부여된다. 위스만 그렇지, 보더는 안 그래. 보더는 그 지정된 그 칸에만 그 서식이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2 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보더 속성을 지정하면 딱저 칸만 두 픽셀 굵기에 빨간색 실선 경계선이 저딱두 칸에만 그려지겠죠. 이렇게. 아, 그다음에, 아, 참, 여기. 지금 경계선 속성이 지금 저 일괄 적용하는 경계선 보더 속성이 한 픽셀 솔리드 그레이라는 게 모든 T 태그에 일괄 적용이 되고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인라인 서식으로 보더 2 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썼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TD 태그가 다한 픽셀 회색 실선, 근데 여기다가 또 중복해서 2 픽셀 빨간색 실선이라고 썼으면 두 개가 중복 적용이 되지. 중복 적용이 되면 둘중 하나가 무시가 되겠죠. 뭐가 무시될지는 뻔하지. 우선순위가 뭐가 높겠어? 인라인 서식이 우선순위가 높겠죠. 일괄 적용보다는 너 빨간색, 이게 훨씬 우선순위가 높지. 그래서 인라인 스타일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편한 점,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요. 여러분이 이그 웹디자인 할때 여러분이 디버깅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내가 빨간색이라고 지정했는데 야, 죽어도 녹색이 안 먹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의심해 볼게. 그 서식명과 서식값에 내가 오타 냈는지 보고. 오타 안 냈어. 근데 분명히 내가 빨간색이라고 했는데 얘는 죽어도 녹색이야.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 문제야. 이게 어디선가 빨간색 지정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다 빨간색 지정했고 또 어디선가 녹색 지정했는데 녹색 지정한 그 서식이 우선순위가 높은 거야. 나중에 여러분 웹 디자인 할때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좀 고민하는 디버깅이죠, 그것도 일종의.
서식도 디벙킹을 하게 돼. 내 말을 안 들어.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때 우선순위 문제를 한 방에 끝내는 방법. 그냥 인라인 서식으로 서식을 주워버리면 돼. 인라인 서식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요. 단, 바람직하지 않지.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서식. 이게 그 좌우 정렬 서식이야. 텍스트 얼라인 서식. 좌우 정렬. 또 점수, 숫자 칼럼은 오른쪽 정렬이 자연스럽죠. 숫자는. 점수 칼럼을, 점수열을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인데 저런 서식은 일괄 적용이 안 되지. 저렇게 줘버리면 저 칸만 오른쪽 정렬이 되겠죠. 저렇게 점수 칸만 텍스트 라인 라이트지. 이 텍스트 라인 이 서식의 값은 레프트, 라이트, 센터예요. 디폴트가 레프트라는 건 짐작이 되죠. 디폴트가 왼쪽 정렬. 자,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모든 T 태그가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가 아니라 두 번째 칼럼만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로 일괄 서식을 지정하고 싶은데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지금 두 번째 칼럼에 해당하는 TD 태그에 다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이렇게 하나하나 다 넣는다는 건 너무 귀찮은 일이야. 어쨌든 귀찮긴 하지만 자, 두 번째 칼럼은 다 오른쪽 정렬이 되긴 했어요.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CSS 실렉터의 문법을 하나 더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TD 태그가 아니라 두 번째 칼럼에 해당하는 TD 태그에만 텍스트 라인 라이트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태그 이름만 적는 실렉터는 너무 심플하고 TD 태그들 중에서 두 번째 칼럼에 해당하는 게 콜론 엔트 차일드 2예요. 엔트 차일드가 무슨 말이냐면 부모 태그로부터 몇 번째 자식인가. 자, 두 번째 칼럼이 TD 태그의 부모 태그가 무슨 태그야? 부모 태그라는 건그 바로 위에 태그. TD 태그를 묶은 게 TR 태그지. 자, TR 태그가 TD 태그의 지금 부모 태그예요. 자, 두 번째 칼럼 TD 태그는 TR 태그로부터 몇 번째 자식인 TD지? 두 번째 자식이지. 자, 그래서 저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TD colon nth child 2. 자, TR 태그 아래에 있는 TD 태그들 중에서 두 번째 자식인 TD 태그. 부모로부터 두 번째 자식인 TD 태그에만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서식을 적용해라. 라는 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두 번째 칼럼에 해당하는 TD 태그들의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서식이 일괄 잘 적용됐어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되겠지. 콜론 엔스 차일드 숫자. 부모 태그로부터 몇 번째 자식인 태그들에만 일괄 서식 적용하기고, 그 다음에 이 숫자는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 2, 3, 4예요. 1부터 시작해요.
이해되죠? 작업. TR 태그 밑에 TD 태그 각각 TD Nth Child 1, 2, 3. 이해되죠? 시스 첫 번째 칼럼에다가는 가운데 정렬을 한번 일괄 적용해 봐요. 이거 한번 저렇게 수정해서 잘 적용되는지 시스도 해 봅시다. 또 이어서 자, 그렇다면 이제 width도 인라인 서식보다는 저렇게 첫 번째 칼럼은 150픽셀, 두 번째 칼럼은 80픽셀 저런 식으로 서식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다음에 첫 행은 그 백그라운드 컬러가 좀 회색, 그다음에 포그라운드 컬러는 흰색, 그다음에 폰트 굵기는 볼드체 굵게 이렇게 인라인 서식을 지금 지정했어요. 백그라운드 컬러 밝은 회색, 그다음에 포그라운드 컬러. 포그라운드 컬러라는 건 글자체를 말해요. 글자의 색이 흰색. 폰트의 웨이트, 폰트의 굵기는 볼드, 굵게.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폰트 웨이트. 저 서식도, 특히 백그라운드 컬러하고 컬러 저 서식은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서식이니까 잘 알아둬야 되겠죠. 그다음 색을 지정할 때, 이렇게 화이트, 이렇게 색의 이름으로 색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샵하고 16진수. 저 A 6개, AAAAA, 이건 16진수예요. 이렇게 샵하고 16진수로 색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색의 이름으로 색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 그래픽 뭐라도 수업 들은 학생은 저렇게 16진수로 색을 지정하는 것을 이미 배웠을 텐데, 이건 컴퓨터 그래픽 모든 분야가 다 같아. 색을 지정할 때 6자리 16진수로 색을 지정하는 것이 뭐 여기저기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 다 그렇게 해요. 거의 다. 자, 순서대로 RGB예요. RGB. Red, Green, Blue. 빛의 3요소가 레드, 그린, 블루죠. 그래서 첫 번째 두 자리가 빨간색 빛의 강도를 말해요. 빛이니까 제일 작은 값이 0이죠. 0이면 빨간색 빛을 꺼버리는 게 0이야. 그 다음에 심진수 두 자리는 최대값이 얼마지? 심진수 두 자리. 심진수 두 자리면 8비트죠. 8비트 최대값이 얼마야? 255지. 자, 그래서 각 3개 값의 범위는 최소값 0에서 최대값 FF. FF가 255예요. 그래서 FF면 그 3개 빛을 최대 밝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저 심진수 저 6자리가 FF, FF, FF면 레드 최대, 그린 최대, 블루 최대야. 그럼 무슨 색이야? 레드, 그린, 블루 각각의 세 색을 전부 다 최대치로 키면 흰색이죠. 그다음에 반대로 00000이면 검정색. 그다음에 FF0000이면 순수한 빨간색이죠. 여기 예라고 적어놨어요. FF0000 순수한 빨간색. 00FF00은 녹색.
0000FF는 블루, 파란색. 그 다음에, 레드하고 그린하고 섞으면 뭐예요? 빛. 빨간색 빛과 녹색 빛을 섞으면 노란색이에요, 빛은. 그리고 녹색과 블루 빛을 섞으면 청록색, 영어로 사이안. 그 다음에 레드하고 블루하고 섞으면 보라색, 마젠타. 그 다음에 0000이면 검정색, FFFFF면 흰색.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어떤 값? 예를 들어, 저 여섯 자리, 아니, 저세 개, 세 개.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 세 숫자죠, 세 숫자. 세 숫자가 값이 똑같으면 회색이야. 세 숫자의 값이 똑같으면 회색이에요. 그런데 회색 중에서 가장 밝은 회색이 흰색이고 가장 어두운 회색이 검정색이지. 그리고 소위 말하는 파스텔 톤이라는 게 있지. 파스텔 톤은 세 숫자의 값의 크기가 별로 차이가 안 나서 회색에 가까운 어떤 색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레드가 좀 높고 예를 들면 AA. 그다음에 나머지 색은 좀 작아. AA보다 작으니까 AA9999. 이러면 파스텔 톤 빨간색이죠. 이해되죠? 그리고 심진수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가 같으면은, 두 자리씩 다 같으면은, 여섯 자리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줄여서 세 자리로 적어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웹디자인도 하고, 이제 색을 다룰 일이 있을 테니까, 심진수 숫자만 보면, 아, 이게 무슨 색이겠구나,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웹디자인 처음으로 할 때, 색깔 마음에 들게 지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심진수로.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웹디자인 할때 자신이 없으면 그 흰색에 가까운 파스텔 톤, 그러니까 그냥 흰색에다 색깔을 은은하게 파스텔 톤 연하게 입히는 것이 촌스럽지 않은 방법이에요. 짙은 원색으로 웹디자인 색깔 배합하는 건 그건 고수나하는 거야. 그렇죠? 누군가 옷을 입고 왔는데 빨간색, 파란색 옷을 입고 왔어. 그러면 뭐 패션 모델이던가 촌놈이죠. 근데 옷은 파스텔 톤 어두운 색이 무난하고, 웹디자인은 파스텔 톤 밝은 색이 무난해. 흰색에 가까운 파스텔 톤. 그리고 색감을 좀 세련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앞으로는 웹디자인도 이제 웹프로그램 하면서 디자인해야 되니까, 특히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웹브라우징 할때 어떤 웹사이트 마음에 드는 디자인일 경우 그 색감 같은 것을 캡처를 해놔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색을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클릭된 지점의 색을 심리진수로 보여주는 툴들이 있어. 그걸로. 아니면 화면 캡처해가지고 그런 사진 편집기 같은 거에다가 화면 캡처한 거 놓고 보면 색깔이 무슨 색인지 심리진수가 보이지. 그런 식으로 디자인도 좀 캡처해서 여러분이 웹디자인이면, 웹디자이너가 전문 웹디자이너면 어떤 웹사이트 디자인을 그대로 따오는 게안 되지 표절이지만 개발자가 웹디자인 디자인 따오는 건 아무도 표절이라고 안 해. 그래서 웹디자인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아, 이 디자인 괜찮다 싶은 것도 좀 캡처해 놨다가 여러분이 이제 풀제할 때그 디자인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런데 주의할 점. 디자인 캡처할 때 영어 사이트 디자인 캡처하면 그 멋져 보이는데 그걸 한글 폰트로, 이게 폰트에 따라 디자인이 확 달라 보여. 그래서 캡처할 때 한글 그 디자인 따로, 영어 디자인 따로 캡처해야지. 그래서 색깔만 따오는 게 아니라 폰트도 따와야 되거든. 색깔과 폰트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이 풀제 갈때 한글 웹사이트 만들 일이 많을 테니까 영어 사이트 디자인 이쁘다고 따와봤자 한글 폰트 쓰면 안 어울려요. 한글 폰트 디자인을 따요. 그래서 유난히 광고 같은 데 보면 쓸데없이 영어가 남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디자인, 이게 내가 전문 광고 디자이너인데 한글 디자인 따오면 당장 표절 걸리겠지. 광고할 때 보통 외국 광고 표절해 와요.
근데 외국 광고 표절에 왔는데 거기다가 한글을 넣었더니 전혀 안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폰트까지 따와야 되니까. 그래서 유난히 광고에 영어가 남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디자이너들이 그 디자인 따오, 외국, 미국 디자인, 특히 미국이나 유럽 디자인 따오면 폰트가 다 알파벳이잖아. 그래서 광고계에 영어가 넘쳐나는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디자인 표절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은 개발자니까, 개발자는 한글 디자인 따와도 표절이 아니야. 표절인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디자이너가 아닌데 뭐. 디자인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 게으른 디자이너들이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영어 폰트로 된 디자인 따와서 한글 넣었더니 안 어울리는 걸 보고, 한글 폰트는 디자인에 어울리지 않은 폰트다라는 그 자기의 게으름을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죠. 안 그래? 단지 한글 폰트에 어울리는 디자인과 알파벳에 어울리는 디자인이 따로 있을 뿐이야. 심신은 그렇고, 이제 칼라 이름은 저렇고, 뭐 읽어보면 대충 무슨 생인지 알겠죠? 아무리 개발자라도 저 정도 이름은 알아야지. 아, 참, 그 다음 예제. 모든 서식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색깔이나 폰트 같은 서식은, 저 부모 태그에다 지정하면, 그 자식 태그한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첫 행에다가 서식을 적용할 때, 아까처럼 그첫 행에만 서식을 적용할 때, 그첫 행에 해당하는 td 태그에다가 저렇게 반복해서 서식을 지정해도 되지만,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저 td 태그에 저렇게 다 똑같은 서식을 적용 안 하고, 색깔이나 폰트 같은 서식은 부모 태그에다 적용을 하면 자식 태그한테도 적용이 돼요. 색깔이나 폰트는. 근데 저렇게 자식 태그에도 적용이 되는 서식이 있고 적용이 안 되는 서식도 있어요. 여러분이 디자이너라면 어떤 건 자식 태그한테 적용이 되고 어떤 건 자식 태그들한테 적용이 안 되고 이것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디자이너 아니니까 그냥 해보면 되겠지. 그때그때 해봐서 이건 적용되네? 이건 안 되네? 해보면 알겠지 뭐. 그렇죠? 근데 일단 색깔하고 폰트는 돼. 그 정도는 일단 기억을 해야 되겠죠. 색깔하고 폰트는. 자, 그렇다면 저걸 저렇게 인라인 서식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저 위에 스타일 태그로 CSS 셀렉터로 적용하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 TR 태그, 이게 첫 행이니까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 활용하면 되겠지. 첫 번째 TR 태그에만 적용해라 하면 되죠. 이렇게. TR이면서 AnsChild 1 하면 첫 번째 TR 태그에만 저 서식을 적용해라가 되죠.
지금 10시 51분이니까 11시 1분까지 10분 쉽시다. 그다음 보도 콜랩스 소식. 자,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예제들에서 이렇게 칸각 칸 사이에 경계선 사이에 저렇게 여백이 기본 여백이 있었죠. 이 기본 여백을 없애는 거. 저것도 미국 양식 문화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 양식 문화는 선을 언제나 그리고 저 칸각 칸 사이에 저런 여백은 없죠. 그래서 그 칸각 칸 사이에 여백, 기본 있는 여백을 제거하는 서식이 테이블 태그에 border collapse 저걸 주면 되고, 이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저런 식으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저런 여백이 우리나라 문화에 안 맞으니까. 뭐 일본한테 일제시대 때 넘어온 문화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우리 문화가 됐죠. 원래 우리 문화는 아닌데 일제시대 때 넘어와서 그냥 정착된 그 일본과 우리나라만 있는 이상한 문화들이 꽤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그 남학생들은 겪어봤을 텐데 군대에 가면 한달 먼저 온 사람도 존댓말 쓰고 선임이지. 그거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문화야. 그다음에 학생들 1년 위도 그 선배라고 부르잖아. 원래 선배가 그월 이게 일제시대 우리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1년 위를 선배라고 부르지. 원래 선배는 그 선생님 할때 선자야. 선생님과 동년배야. 그러니까 나보다 몇년위 학년을 선배라고 원래 안 해요. 그러니까 언제 나보다 윗학년을 언제 선배라고 부를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조교가 돼서 나를 가르쳤으면 그때는 선배라고 불러도 돼요. 내가 배움을 받았으면. 여기 일본한 일제시대 때 건너온 이상한 문화인데 우리나라가 더 일본보다 심해. 아마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한테 더 강요를 했나 봐, 일본이.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어쨌든 양식 그릴 때 우리는 저런 공백이 없는 게 우리 문화니까 저 노란색 보더 컬랩스를 무조건 줘야 되고, 그럼 이렇게, 그쵸? 저런 표가 우리한테는 자연스럽지. 그 다음에 내부 여백. 우리는 그 칸각 칸 사이에 저 경계선 사이의 여백은 이상하고 경계선과 안쪽 사이의 여백이 있는 게 우리한테는 자연스럽죠. 패딩. 자, 패딩이라는 여백은 경계선 안쪽 여백이에요. 경계선 안쪽 여백. 그러면 이렇게 경계선과 그 내용 사이의 안쪽 여백이 3픽셀 정도니까 이게 가장 자연스럽지. 너무 아까 위에는 여백이 없어서 너무 답답했죠. 자, 패딩. 경계선과 내용 사이의 이 경계선 안쪽 여백이 패딩이다. 이거 실습은 할줄 알겠죠? 넷째 행의 문자에 파란색 서식 적용하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tr colon nth child 4 하고 파란색 서식은 문자 서식이 이름이 오죠? 칼라지. 칼라 콜론 블루. 그렇게만 하면 되죠. 쉽죠? 그 다음에 테이블 태그를 지금 우리가
구현했듯이 테이블 아래 바로 TR이 있고 TR 아래에 TD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현해도 되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해도 되지만 좀더그 세련된 방법은 테이블 아래 바로 TR이 있는 게 아니라 테이블 아래 테이블 태그 아래 T 헤드 부분과 T 바디 부분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표에 저첫 행이나 첫 행에 제목줄이 있잖아. 제목줄과 제목이 아닌 본문 표에서 이걸 나눠가지고 T 헤드, 제목, 행, T 바디, 내용 이렇게 이렇게 구별 안 해도 좋은데 구별하는 게좀더 세련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태그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서식도 CSS 실렉터가 달라져야 되겠지. 자, 그러면 아까 제목줄에 서식을 주는 걸 아까는 tr anstrald 1이었는데 자, 이제는 anstrald 1 하면 안 돼. 왜냐면 tr anstrald 1 하면 얘도 tr anstrald 1이지만 얘도 tr anstrald 1이잖아. 홍길동도. 그래서 tr anstrald 1 하면 안 되고 t head에다가 주면 되겠죠. 제목 행에 줘야 되는 색깔하고 폰트는 T 헤드에다가 주면 T 헤드 아래 TR로 내려가고 TR 아래 TD로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HTML 문서에서 공백 문자는 무시되죠. HTML 문서에서 공백 문자 무시되기는 앞에서 처음부터 얘기했죠. 그럼 여기 이렇게 들여쓰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 태그들 구조를 한눈에 사람 눈에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들여쓴 거지. 이 실제 들여쓰는 건그 웹브라우저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들여쓰기 엉망이어도 어차피 똑같은 모양으로 보여요. 사람 눈에 보기 좋게 정렬한 거야, 들여쓰기는. HTML 문서에서 들여쓰기, 인덴테이션은 사람 눈에 보기 편하라는 거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 웹브라우저는 어차피 모든 공백, 줄바꿈 문자를 다 무시하니까. 그 다음에 서식의 우선순위. 이 헤드 태그에다가도 백그라운드 컬러 서식을 적용했고 TR 태그에다가도 백그라운드 컬러 서식을 적용했어요. 자, 그러면 이름 점수 이 칸들의 색은 T 헤드부터 물려받은 회색일까? 아니면 TR 태그로부터 물려받은 이건 밝은 노란색이죠. 밝은 노란색. 둘 중에 뭘것 같아요? 이름하고 점수 이 칸들은? T 헤드로부터 물려받은 거, TR로부터 물려받은 거, 뭐가 우선순위가 높을까? 당연히 TR로부터 물려받은 게 우선순위가 높겠지. 우선순위는 가까울수록 높아. 가까울수록 또는 자세할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예상대로, 응? 그쵸. TR 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모든 행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다 TR 태그에서 적용된 밝은 노란색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T 태그의 백그라운드 컬러 서식은 무시됐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고.
서식의 우선순위. 여러 태그로부터 물려받을 때, 가까운 태그에서 물려받은 것일수록, 가까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일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당연하고, 그 다음에 CSS 셀렉터로, 또 자세한 CSS 셀렉터로 지정된 서식이 좀더 우선순위가 높다. 자세한 우선순위, CSS 셀렉터라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tr 태그에다가 서식 뭐뭐뭐 이렇게 한 거랑 tr nth child 뭐 뭐뭐뭐 이렇게 한 거랑 두 번째 게 자세하죠. 이해되죠? 뭐가 자세한지는. 이게 자세하다는 건 광범위하다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이반 전체에 이 클래스 전체 학생들한테 서식 지급 그 적용한 거랑 이 단락 이 분단 학생한테 서식 적용한 거랑 결국은 서식을 적용받는 태그들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자세한 거지. 광범위하면 광범위할수록 그 뭐랄까 먼 거고, 그렇죠? 그 생각, 그 우선순위는 딱 그거 따져보면 돼요. 이 서식을 적용받는 태그가 몇 개고, 저 서식을 적용받는 태그가 몇 개인가. 적용받는 태그가 더 좁혀가지고 대상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자세한 거. 우선순위가 높아. 그럼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그래서 인라인 서식이지. 인라인 서식은 딱그 태그 하나만 지정한 거잖아. 인라인 서식은. 그 태그에 직접 적어준 거니까.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CSS 셀렉터, 콜론 호버. 호버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헬리콥터가 이렇게 떠서 있는 걸 우리가 호버링 한다라고 얘기하죠. 또는 그 호버크래프트, 그 바람임으로 이렇게 약간 지상으로부터 약간 떠서 수륙 양용으로 다니는 그탈 것이 있죠. 해병대들이 상륙작전할 때 많이 쓰지. 바람의 힘으로 약간 떠서 이동하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나 땅 위에 떠 있나 똑같지. 이게 호버크래프트죠. 호버, 약간 떠 있다 그런 의미예요. 떠 호버, 떠 있다. 독수리가 떠서 뱅뱅 도는 것도 호버링이고. 그러면 저 여기 tr 콜론 호버 떠 있다. 뭐가 떠 있냐? 마우스를 말해요. tr 태그는 tr 태그인데 모든 tr 태그가 아니라 마우스가 그 위에 떠 있는 tr 태그에만 이 서식을 적용하겠다 해요. 그래서 마우스가 떠 있는 tr 태그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저게 레드 그린이 가득이고 레드 그린 가득이니까 노란색인데 옆에 마지막으로 블루가 FF에 가까운 DD니까 흰색에 가까운 노란색이죠. 흰색에 가까운 노란색. 밝은 노란색. 이건 실행을 해봐야 되겠군. 마우스가 올라간 행이 밝은 노란색으로 바뀌죠. 근데 아쉽게도 제목줄까지 바뀌어. 왜냐면 tr 콜론 호버인데 얘도 tr이잖아. 얘도 tr이니까. 근데 보통 이런 제목줄은 안 바뀌어야지. 보통. 참, 그 설명을 안 하고 아까 두 명의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면 빨간색 버튼이 여기 보여요. 여기도 보이고 빨간색 사각형 버튼 여기 콘솔에도
여기도 보여요. 콘솔 탭에도 여기 빨간색 사각형 버튼. 이 빨간색 사각형 버튼이 의미하는 바는 아까 실행한 프로젝트가 여전히 실행 중이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지금 실행 중인 프로젝트는 당연히 8088 포트를 점유하고 있겠죠. 그래서 또한번 실행하면 충돌 에러가 나지. 그래서 또 새로 실행시킬 거라면은 보통 새로 실행, 소스 코드가 수정돼도 서버에 바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소스 코드 실행, 수정할 때마다 새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웹 브라우저만 새로 고침하면 수정된 소스 코드가 보통 바로 반영이 돼. 근데 뭐 굳이 새로 실행시키겠다라고 하면 여기 빨간색 버튼일 경우 얘를 클릭을 해서 회색으로 바꾸면 이러면 종료된 거야. 종료하고 새로 실행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제목 줄은 제외하고, 본문에 있는 행만 마우스가 위치했을 때 노란색으로 배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 그걸, 그렇게 서식을 적용하려면, 우리가 또, CSS 셀렉터 문법을 또 하나 새로 배워야 돼요. 뭐냐면, 모든 tr 콜론 호버가 아니라, t 바디, 아래에 있는 tr 태그이면서 콜론 호버에만 서식을 적용하겠다. 이게 성하고 이름 그 메커니즘이야. 성 개념이 왜 생겼냐면은 성과 이름. 옛날에 성 개념이 불분명했을 때 그냥 돌쇠하면 이 마을에 돌쇠가 여러 명인 거야. 그러면 개똥이 아들 돌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개똥이 돌쇠. 그래서 아직도 인디언들이나 몇몇 어떤 저 부족은 그런 식으로 아빠 이름, 성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고 아빠 이름, 아들 이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문화권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니, 현대사회는 없어졌지만 옛날 그런 문화권들이 꽤 있지. 그래서 아빠 이름, 자식 이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런 문화도 있었고 그러다가 그게 좀더 발전해가지고 아빠 이름보다는 그냥 패밀리 이름 이게 A 가문의 돌쇠 이렇게 그래서 그 A 가문 그게 이제 패밀리 네임이 된 거고 그게 성으로 발전한 거죠. 즉 그건 좀 세련된 거고 성이라는 개념이 생긴 건좀 세련된 문화고 그거보다 좀 원시적인 문화는 아빠 이름 자식 이름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개똥이 아들 돌쇠에서 으 아들 빼버리고 개똥 돌쇠 그 개념이야. T바디 아들 TR 태그. T바디 태그 아래에 들어, 개똥이 아들 돌쇠면 얘 이름은 개똥이야, 돌쇠야? 돌쇠죠. 개똥이는 아빠를 얘기하는 거지. 저것도 마찬가지야. T바디가 아니고 TR이야. TR인데 모든 TR이 아니라 T바디 아들 TR. 이해되죠? 개똥이 아들 돌쇠 생각하면 돼. 그래서 t-head 태그에 있는 tr 태그에는 저 서식이 적용이 안 되고 t-body에 있는 tr 태그에만 즉 제목 tr 태그에는 서식이 적용이 안 되고 데이터 tr 태그에만 콜론 호버 서식이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또 개발자니까 알아야 되는 또 용어가 있는데 이 깜빡깜빡거리는 걸 여러분은 뭐라고 불러요? 커서라고 부르지 않아? 근데 이건 저 깜빡깜빡거리는 걸 커서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일반 사용자 용어야. 그 개발자는 저걸 커서라고 안 해요. 개발자는 저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캐럿이라고 불러요. 스펠 맞나? 캐럿? 당근 캐럿 말고 저이 깜빡깜빡거리는 걸 캐럿이라고 하는데 맞을 거야. 삽입 비교, 캐럿.
깜빡깜빡거리는 것은 개발자 용어로 캐럿이고, 그러면 커서는 뭐냐? 이 마우스 얘가 개발자 용어로 커서예요. 일반 사용자 용어로 마우스 이걸 뭐라고 불러요? 포인터라고 하지. 자, 그럼 일반 사용자 용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은 마우스 이건 커서고, 깜빡깜빡거리는 건 캐럿이다. 이제 여러분 개발자니까. 자, 그래서 당연히 HTML도 개발자 분야니까 마우스 모양을 바꾸려면은 포인터 어쩌고가 아니라 커서야. 커서를 어떤 모양. 이 포인터가 바로 모양이에요. 모양. 뭔가 가리킨다. 포인터가 그 말이잖아. 가리키는 모양. 저게 디폴트 모양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마우스 모양이 바로 저. 아니다. 아니에요. 손가락이야. 저 포인터가 손가락. 클릭하기 전에 그 모양이 바로 저 포인트야. 이것도 실행해보, 캡처를 해놨을걸? 이거. 이게 포인터예요. 자, 그래서 마우스 아래 저렇게 밝은 노란색으로 색깔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고, 마우스 저 커서가 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면 사용자는 직감적으로 이거 클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자, 저런 유저 익스피리언스대로 우리가 구현해, 디자인도 해주고 구현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렇게 언제 바뀌느냐,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현할 일이 아주 많아. 이렇게 호버.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TR 태그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밝은 노란색. 마우스 패턴은 손가락 모양. 내 모든 TR 태그가 아니라 T 바디 태그 아래에 있는 TR 태그에만 이 서식을 적용한다. 자, 복습은 여러분이 읽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수업에서 다룬 내용이 충분하지가 않아. 물론 개발자니까 저 정도만 알아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직접 좀 여러 가지 서식도 좀 살펴보고, 또 구현된 테이블 태그는 또 어떻게 서식을 적용했는지도 좀 살펴보고, 많이 좀 봐야지. 안 그러고, 여러분이 아마 처음 프로젝트 하면, 여러분이 지금 상상도 못한 촌스러운 화면을 만들게 될 거예요. 웹 디자인 예쁜 거 그만두고 촌스럽지 않게 만들기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좀 이런 거구나 알고 넘어가는 거랑 그 아는 내용 가지고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을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야. 여러분이 한글을 안다고 해서 예쁜 글을 쓸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HTML, CSS를 공부했다고 해서 디자인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좀 그다음에 경진대회 나가서 풀제 갈때 화면이 촌스러우면 아무리 기능이 멋져도 점수가 많이 깎여 보여. 어쩔 수 없어. 그쵸? 여러분도. 첫인상이 중요하죠. 그래서 디자인도 잘해야 돼. 그래서 이 수업 내용 이상으로 이것저것 좀 해봐요. 그리고 앞으로 잘 만든 디자인 같은 거 있으면 캡처를 떠놔요. 나중에 풀제 갈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HTML 태그들 공부하기에 딱 좋은 사이트가 여기에요. 저 w3schools.com. 여기 보면 설명도 해놨고, 여기 try it yourself 눌러서 직접 입력하고 run 메뉴 눌러서 적용된 것도 바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인공지능 번역이 너무 훌륭해서 영어 사이트 보는 게 그런 번역도 돌려보면 번역도 참 훌륭하고 아무 부담이 없지.